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은행 측에서 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슈인데요. 삼성전자가 30% 상한제를 조기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국거래소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가 일부 마지막에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 발생됐습니다. 일단 이 경북 지역에서만 5명 추가 발생이 됐고요. 국내 확진자는 총 5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마스크 종목들 그리고 백신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10미닛 그리고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용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어제 눈에 띄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같이 들어왔던 백산이 눈에 보입니다. 최근 백산이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4분기에 최신 물산 관련된 재고 충당금 일시적인 비용 반영 30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쪽에 우한 관련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중국 공장이 일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어제 확인한 바로는 중국 쪽의 공장에 현지 공장 관련된 근로자들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현지 공장 직원들이 속속들이 지금 업무에 복귀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4분기가 자회사 관련된 어닝 쇼크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떠돌았지만 실질적으로 재고 충당금 30억이 일시 반영이 갑자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영업이익단이 40억대 이상 나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325억 정도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영업이익단을 발표했기 때문에 전일 기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일단 강한 강세로 연결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백산 본업의 성장 때문에 일단은 영업이익단을 공식 가이던스로 영업이익을 약 500억 정도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요. 최근 주요 고객사인 나이키가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밴드 수를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밴드 한두 개의 품종을 몰아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백산이 상위 밴드에 속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나이키 향 매출이 약 20% 초반 정도였던 것이 최근 43%까지 급증세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아디다스도 최근에 나이키와 비슷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면서 나이키와 아디다스 관련된 매출 비중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신발 관련된 산업들이 좋아지면서 화성 엔터나 화성 인더가 상당히 새롭게 신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백산도 여기에 수혜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류 관련해서도 스웨드가 상당히 크게 지금 캐파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진율이 20%로 상당히 높은 스웨드 마진율이 결국은 특수 프리미엄 신발에 대한 수요 확대 그리고 의류 부분도 스웨드 매출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국내 캐파 600억이 모자라서 중국 캐파도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과거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였기 때문에 스웨드 캐파가 올라오면서 중국 공장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동차 내장재 사업 부분도 작년에 3분기 인도향 기아차 셀토스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됐고요. 또한 최근에 그랜저 신차를 비롯해서 현대기아차의 GV80과 G80, 현대차 신차 라인업이 확대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중국의 전기차 바이톤의 내장재도 합성 피혁이 백산의 합성 피혁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신차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 가이던스 500억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PER이 4.5배,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부터 한 7,000원 구간의 변동성 강한 매수세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백산 저점이고 거래량을 는 데다가 실적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개장 직전과 직후 이 대응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개장 팬미닛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라이브 매매타에 함께해 주실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환 전문위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미국 증시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애플이 중국 우한에서의 생산 차질과 맞물리면서 1분기 실적이 하회될 수 있다는 점이 전체 IT 섹터의 조정을 좀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한번더 IT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의 영향은 지금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미국의 3, 4위 통신업체가 합병을 할때 우리의 5G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상승, 그리고 이제 전전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받는 등 거의 밀접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를 예측할 때 현재 주도색 된 I 섹터를 볼 때, 나스닥에 대한 주시를 계속해서 하면서 동조화 현상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확산 국면이 전반적으로 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좀 주시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이게 제한된 부분에서 가능한 통제권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지역권 확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관련 수혜주와 관련 피해주는 가장 밀접된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IT 섹터 중심으로 이끌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파트와 그렇지 않은 섹터 간의 이 주가 등락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수급의 변화를 좀더 유심히 봐야 된다. 이세 가지를 오늘 시장에서는 좀 유념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은 강세를 보였지만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장세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현재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일장에 대한 이제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은 사실상 이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권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전일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뭐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코로나 이제 마스크 관련주 쪽이 이제 대거 다시 이제 급등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미국의 이제 화웨이 제재 가능성 역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좀 축소되었던 악재가 이제 살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제 영향력이 이 증시에 점점점 미미하게 작용을 이제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추경 카드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만큼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 역시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상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250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690포인트에서 이제 강한 저항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 저항 매물대에 맞춰서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올 만한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제 보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뭐 빠르게 진정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번에
V자 반등을 보일 것이고 이 대구에서의 이 확진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이 줄어들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 해외 증시와는 다르게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약간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이 W자 반등을 준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 자체가 이제 뭐 그 전에 커다란 낙폭은 이제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것만큼 이 어느 정도 이제 V자나 W자 반등을 그릴 때 어느 정도 이제 저가 하락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정도 관심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를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일단 금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장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분명 금일장 역시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국내 증시는 이제 기초 체력이 이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된 상승폭만큼의 이제 상승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고 대구에서의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느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느냐에 맞춰서 이제 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다시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이제 전일 이제 단기 급등을 한 것만큼 이제 관련주에 또다시 이제 시장의 이목이 이제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사실상 언제든지 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 ACTS를 계속 볼 수 있으신 분들 이제 단타로 계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이슈가 진정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IT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꺾이는 모습인데 이 해당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 IT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 그동안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 미래차 관련주들, 예를 들어 뭐 수소차나 이 자율주행 섹터 관련주들이 다시 슬슬 이제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 이 미래차 관련주들 역시 이제 관심 목록에 이제 편입을 해놓고 이제 잘 지켜보면서 저가 매수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지분킥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환 전문위원의 지분킥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확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오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공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고요.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와 좀 다른 점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이전에 주도주가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감염력과 관련돼 있는 마스크, 장갑 쪽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초반에 모나리자가 좀 강하게 나갔는데 모나리자는 그 대표이사의 인터뷰 이후에 대장주에서 좀 내려오는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50이 바톤 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어제도 상한가에 이르는 모습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러한 확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간헐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짧은 기술적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종목은 어제 급등 위에 오늘 갭상을 하게 되면 오늘 정도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을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항바이러스제와 관련된 관련주들은 오늘 반드시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기회를 다시 차후로 좀 노리는 짧은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0 짚고 왔고요. 이어서 지분킥 종목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어떤 지분킥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지난 시즌에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웰크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이제 움직였던 바가 있고 이제 뭐 지난 시즌에 굉장히 이제 좋은 성적을 냈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이 대구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이제 시장의 이목이 이 마스크 관련 주들의 이제
점점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웰크론 역시도 이 미세먼지 마스크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고 이제 급등 후에 가파른 하락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전일장에 이제 강력한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어느 정도 이제 굉장한 이제 상한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한가 잔량 역시도 이제 80만 주였고 이제 시간의 잔량 역시도 41만 주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금일 분명히 이제 객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분봉 자체 일단은 이제 일봉적인 대응보다는 이제 뭐 분봉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8,800원대가 사실상 1차 저항 매물 구간입니다. 이 갭상승을 할 때 이제 만약에 8,800원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해당 가격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이 갭상승 때 이제 8,800원까지 안 가고 이제 뭐 8,500원 이하로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이게 윗꼬리를 달고 밀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갭상승 시에 절반 정도는 던져놓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주가 위치가 또다시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 설거지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일단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제 뭐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웰크론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 이어서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 신종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신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과 관련된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웰크론 짚고 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움직이게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장 초반에 어느 정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서 움직일 네. 가능성이 네. 있는데 사실상 언제든지 윗꼬리 달고 네.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뭐 당타 관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크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 IB 측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 반도체 지수가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 시장에서의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북 영천과 경산 그리고 상주에서 확진자가 5명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총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고 또 대구에서도 신종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다수 신규가 발생이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져 왔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호재에 있습니다. 30% 상한제를 한국거래소에서 조기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흐름에 타서 함께 삼성전자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만 9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또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0만 4,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오늘 1% 가깝게 상승이고 네이버도 0.2%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19만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모두 빨간불이고 삼성전자가 일단 시장 이끌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도 1%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40만 9천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현대차도 현재 0.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 SDI 어제 나홀로 빨간불로 마감됐습니다. 0.3% 오늘 약보합권 좀 쉬어가네요. 33만 3천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8만 2천원대 10위권에는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0.6%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23만 7천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출발 괜찮은데요. 코스피 시장은 0.59%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223선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686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들 매수 들어오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 또다시 매도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0.6%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66,400원대 그리고 HLB가 나홀로 4% 급등을 가져갑니다. 10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HLB 측에서는 미국의 항암제 개발사를 인수하겠다라는 뉴스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CJ&M 약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도 0.54%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83,000원대 그리고 5위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는데요. 약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1위부터 5위 종목에는 HLB 호재 뉴스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보시면 일단 메디톡스가 3%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32만 1,200원대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KMW는 최근 55,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합니다. 약보합권의 거래 출발하고 있고 이 휴젤은 강보합권, 원익 IPS가 여전히 9위권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일단 오늘 이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세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0.35% 약보합권 85,500원에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지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제 강보합권에 지금 그제나 조정받을 때 IT 섹터들이 애플의 실적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좀 조정받은 것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IT 섹터 쪽으로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요. 다시 이제 IT 섹터 반도체 특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면 어제 조정권이 조금 고비였습니다. 전날에 애플 문제와 함께 우리 시장 전체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 또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확산이 커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 시장이 좀 급락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강보합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승세로 이어가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증시에 주는 우려감은 있지만 급하게 효과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시장은 다시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 섹터, 아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이제 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급등하시면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이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주도 섹터나 IT 쪽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그동안 사실 IT 섹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시다가 진입을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기회를 좀 활용해서 진입을 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은 기관 외국인 모두 양 IT 섹터 쪽으로 강하게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좀 살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마스크 종목들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섹터는 아무래도 IT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그동안 IT 섹터 내에 순환매가 이어가는 가운데서 사실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IT 섹터를 보시면은 2차전지와 5G와 반도체가 여기에 이제 카메라 모드가 폴더북폰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순환매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좀 주고 받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때 오늘은 이제 순환매는 관점에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좀 기울이시고요. 특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퀄컴 쪽으로 납품을 하면서 후공정 관련된 부분 종목들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띄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전공정과 시스템, 파운드리 반도체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2, 3일 정도 조정받은 이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순환매에서 조정권에 진입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에서 반도체 종목을 좀 채울 수 있는, 레포터 채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IT 섹터,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IT 섹터 쪽으로 보시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수로 해서 SFP 반도체 같은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 있고요. 여기 이제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과 함께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MLCC 파트인데요.
MLC 지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5G와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폭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IT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MLCC의 대장주인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MLCC를 전량 납품하고 있는 회사,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카메라 모듈과 PCB까지 보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IT 섹터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게 가격 조정 없이 지난번 신종 코로나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약간 기간 정도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MLCC와 관련된 부분은 일종의 스윙으로 볼 수 있는 단기 투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분할로 좀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시면은 상당히 시장이 어려울 때 IT 섹터 내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도 이 MLCC와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템 미닛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청원 본부장의 종목이 두 가지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코나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뉴인텍 올라와 있는데요. 1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17%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윤여미 팀장의 KH바텍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포인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2주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이 벌써 2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2월 13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 딱 이 자리에서 추천 의견을 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모비스인데요. 현재 수익률 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형적인 이제 뭐 역망치형 패턴을 그렸다가 현재 이제 관련된 구간에서 이제 매물 소화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2월 12일 이제 뭐 시가만 깨지 않으면 이제 사실상 이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와도 이 시가 부분만 지켜진다면 사실상 이제 이 패턴 자체가 깨지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뭐 그 전에 줬던 목표가 2,750원까지는 사실상 상승 구간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이제 우상향하는 중이고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며 급등하고 이제 윗꼬리를 달았는데 최근에 조정 역시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없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물 소화가 지금 주가 흐름상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그 전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기존의 목표가 이제 2,750원 그대로 대응을 하시고 어느 정도 다시 지금 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역시 이 시가까지 어느 정도 이제 눌릴 걸 예상하고 이제 관련된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접근 역시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2,750원대까지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화제약입니다. 일단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 및 이제 의약 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재료 같은 경우는 이 형질 전환 복제 대제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연구입니다. 이 국내 최초이자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제 체세포 복제 대제 생산에 이제 성공을 했었고 이후 유럽에서 이 EPO를 발현하는 이제 유전자
나라가 삽입돼 형질 전환 복제 대지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 후에 이제 형질 전환 이제 유산양 생산에도 이제 성공을 하였는데 이 동물의 장기를 이제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 이식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이제 돼지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제 수술이 진행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급등할 가능성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이제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이종 장기를 생산하는 연구가 이제 국내에서 본격 추진되고 이 연구는 이제 면역 결핍 돼지의 수정란 초기 폐에 사람의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이제 주입을 합니다. 이 그 뒤에 이제 대리모 돼지에 이식을 하고 이 새끼 돼지의 몸에서 이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한 뭐 간이나 신장 등 이 고형 장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이 연구가 이제 성과를 맺는다면 이는 세계 최초의 사례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강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마스크 관련 주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조화제약 역시 이제 뭐 관련된 섹터로서 이제 최근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마스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 마스크로 관련된 매출 역시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증가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재무 상태는 이제 굉장히 제약 바이오 섹터 치고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일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 이제 뭐 현 구간부터 역망치형 패턴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제 뭐 우려감 그리고 이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있는 만큼 이제 모든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현 주가의 위치는 이제 다른 마스크 관련 섹터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양호한 주가 위치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이미 많이 선발대로 상승한 이제 뭐 그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뭐 이왕이면 이제 후발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을 접근해 보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전일 주가 흐름에 이어서 이제 역망치한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이제 4,100원대까지는 충분히 눌림목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가에 다 담기보다는 현재가부터 이제 금일 종가 기준 약 3시 15분까지 일단은 뭐 2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4,100원에서 4,170원대까지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유용해 보입니다. 현재가부터 이제 말씀대로 이제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900원, 손절가는 3,750원 이탈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덕양 산업입니다. 이 덕양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OEM,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현대 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로서 이제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추진하는 이제 부품 묘주라 그리고 이제 시스템화로 인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이 현대 자동차의 제품을 모듈 형태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덕양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 그래핀 관련주로도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연의 한층을 이제 부르는 말로 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 이제 전기가 잘 통하고 이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실리콘보다 이제 100배 이상 전자의 이동성이 빨라서 미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그래핀의 이제 활용 분야 역시 이제 뭐 초고속 반도체 그리고 이제 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컴퓨터 그리고 이제 고효율 태양 전지 등 이 차차 산업 혁명과 이제 관련성이 높은 만큼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덕양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그래핀의 개질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나노 복합 재료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핀 관련주로서 언제든지 이제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제 다른 그래핀 이제 관련주들보다 상승했던 폭이 굉장히 적었던 모습이고 현 주가의 위치 역시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있는데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개인의 이제 보유 물량이 사실상 거의 다 매도되어서 이제 뭐 잔량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 물량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받았다라는 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굉장히 쾌적하고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 주가에서의 매수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1,15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HLB인데요.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 나 홀로 빨간불 켜내는 종목입니다. 일단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미국의 면역 항암제 개발사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4%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16,4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좀 상승폭을 내어주면서 12,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뭐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뭐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미국 항암제 개발사 인수 소식, 뭐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인수한다는 소식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상 이제 뭐 관련된 공시에 대한 호재성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사실상 모든 주가의 흐름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그날 하루에 거래량을 결정하는 시간대이고 그날의 주가 역시도 오전 9시부터 10시 정도에 어느 정도 다 이제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 9시 18 8분 주가 흐름이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뭐 이제 2% 전후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 역시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공시는 그렇게 크게 호재성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월달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상장세 폐지 시즌이고 슬슬 이제 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기업의 뭐 가치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의 이제 뭐 투기 심리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종목이 그 굉장히 이제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HLB는 접근하기에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만약 오늘 이 공시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주고 어느 정도 이제 장대 양봉이 형성된다면 뭐 단타식으로라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으나 일단은 뭐 주가 흐름 자체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이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잠시 뭐 나와 있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생명과학인데요. 현재 14%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진원 생명과학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진원 생명과학은 이제 그 전에 방금 했던 이제 특징주랑은 다르게 사실상 뭐 전일 이제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왔고 금일 역시도 이제 갭 상승을 했다는 점, 또 이제 21선 역시도 지지되고 있다는 점. 뭐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이제 추천을 해드리지 않지만 뭐 이제 단타성으로는 충분히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해당 종목 역시도 이제 뭐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절가를 확실하게 정해주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일 21선 이제 3,800원 정도를 이제 손절가로 잡고 3,800원 이탈할 시에는 최근에 상승폭을 다시 다 그 반납하는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800원 이탈했을 시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뭐 1차 저항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4,5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전장 10시까지 만약에 이 4,5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사실상 뭐 주가 흐름에 대한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10시까지 4,500원 도달 못했을 시에 이제 전량 매도 일단 뭐
뭐 10시 전에 4,500원을 뚫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했을 시에는 이제 그 다음 저항선 이제 4,880원 정도를 이제 1차 목표가로 대응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관이 이제 보유 물량이 전부 다 빠져나갔고 사실상 이제 개인들의 보유 물량이 이제 가파르게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는 조금 뭐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만큼 일단 뭐 목표가 손절가 짧게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인데요. 현재 광부학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 공정용 장비 삼성 SDI 장비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는데요. 현재 좀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는 이제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주가가 이제 뭐 이제 작년 이제 뭐 8월 달 이후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동안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모습이고 일단은 이제 해당 종목은 이제 기관이 가장 많은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이제 신규로 이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12,000원대까지 눌림목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현 구간에서 굳이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12,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이제 뭐 살짝 비중을 적게 담아보는 정도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유해 보이고 왜냐하면은 뭐 현재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해당 종목을 중장기로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비중은 많이 실을 수 있을 만한 주가 위치는 아니다 때문에 이제 뭐 비중 자체는 뭐 가급적 이제 10% 이하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해당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14,000원대까지는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1차 목표가를 14,000원, 2차 목표가를 14,700원 정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이제 덜 가고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실적 예상되는 SM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SM코어 하면은 그 SK그룹 내에 있는 그 자동화 물류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SK그룹 하면은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후각 효과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그 원래는 기계 장비부터 이제 IT 서비스까지 이제 일원화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 유일하게 물류 자동화의 이제 수출 레퍼런스를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런 회사죠. 그리고 특히 이제 SK 그룹에 이제 인수되고 난 다음에 SK 그룹 내 어떤 제조 공장에서의 어떤 물류 자동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SK그룹에 이제 편입되고 난 이후에 SK하이닉스의 그 매출이 이제 대폭 증가되는 게 하나의 이제 특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또 투자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그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또한 그 과거에는 그 일본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중에서는 그 이송 설비 장비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이송 설비 장비인데 이거는 그 국내 기업이 거의 안 하고 있고 거의 일본 기업이나 이제 다른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SM코어가 새로 개발해서 지금 테스트에서 들어간다라면은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 장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더 그 실적이나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영업이익 또한 이 장비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그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많이 그 전 과정에서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많은 것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핵심 계열사로서 SK 그룹 내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수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영업 실적이 이제 증가되고 있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2019년도에 보면은 뭐 매출액도 39% 증가된 1,300억 정도, 영업이익도 한 84억으로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더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연말에는 뭐 실적이 4분기에는 좋지 않았는데 매출액이 증가되는 거로 보시면은 아 실적이 좋아질 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그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한 20, 30% 이상 큰 폭으로 더 상장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한 3년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새롭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 11,000원만 뚫고 넘어간다라면은 주가는 어떤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대. 그러니까 지금 한 1,300원 현재가를 비롯해서 우리 11,000원대까지 이런 구간대를 상향 돌파한다 그러면은 아, 괜찮은 가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꾸준하게 어떤 1년간의 흐름이 괜찮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의 매매 동향이나 뭐 외국인의 매매 동향 보면은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많은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그동안의 과거에 낙폭이 있었던 거에 물량 과정, 소화 과정이 많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거는 조만간에 큰 폭의 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바로 그 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격 전략을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의 청담지점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의 종로구에서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어떨지 함께 시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7% 상승 흐름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2225선 흘러가고 있고요.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등락이 있습니다. 2218선에서 출발했다가 26선까지 오르면서 현재 고점 경신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매도했던 기관과 외국인들 오늘은 매수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폭이 큽니다.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44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300억 원 넘게 매수해줍니다. 다만 개인이 7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업종들 힘 받고 있습니다. 이 IB 측에서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업종 자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함께 힘 받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제 30% 룰에 대한 이슈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더욱더 강하게 힘 받습니다. 오늘 6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10만 5,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오늘 상위 종목들이 좀 시장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1%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9만 1,500원대, 18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40만 9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도 강보합권, 삼성 SDI도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지만 현재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6% 상승을 가져가면서 33만 6천원대. 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대 때문에 오늘도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8만 1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위권은 현대모비스 23만 5,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5% 강보하고 68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경에 코스닥 시장 684포인트까지 빠졌는데 현재 다시 한번 고점 경신됐고요. 68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거래 대금은 작지만 이 그만큼 이 테마주 쪽으로 좀 몰리면서 시장 등락폭이 좀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 강보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좀 미국의 이 항암제 회사와 관련해서 이 인수합병 관련된 소식 때문에 오늘 2%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02,200원대 그리고 CJENM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는 모두 하락세인데요. CJENM 최근에 상승했던 폭만큼 오늘 내립니다. 2% 가깝게 내리면서 144,7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 4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18만원대 지켜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0.6% 하락세 나옵니다. 83,100원대 하지만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이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컨텐츠 관련해서 앞으로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오늘 반등 흐름 가져가는데요. 1%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6,400원대 그리고 원익 IPS도 2% 가깝게 상승입니다. 일단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하게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191원대까지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단 중국 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부양책 발표 기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어제 제가 많은 경제 지표 뭐 지표들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양호하게 이제 상승을 주면서 이제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경계감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가 개인들이 매수가 되는 타이밍 이고 자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부분은 코스닥 지수에 외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외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진행해 주고 있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오늘 메르스 코로나 관련해서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해서 오늘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진메트릭스, 랩지노믹스는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지금 상한가 종목은 한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 아마케 초록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인하실 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보시면 되겠고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갤럭시 S20 예약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종목들로는 MC넥스나 나무기술 같은 종목들 보시면 좋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4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일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른 중소기업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줄 수 있을지 그 주가의 흐름을 좀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모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사채 12전환도 예정되어 있고 마니커 FNG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 예수 해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크게 이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백신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대구, 경북 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 마스크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 오늘 상승인데 랩지노믹스를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메트릭스, 그다음에 웰크론,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 헬스케어 관련주도 잘 보시면 좋은데 마스크 관련주들을 잘 못 잡으셨다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던 인성정보통신 같은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중간 입장에서 이제 원본
근본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제지 관련주들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림제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림제지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뭐 백신 마스크 관련주들인데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날씨는 아직 춥지만 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지 관련주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 미세먼지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부품 관련해서는 갤럭시 S20 예약 판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은 DHP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차익이 어제 상승을 주고 지금 차익 시전에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점안제 및 안과용제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 일회용 인공 눈물 자체 개발한 업체인데 일단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봄 시즌까지 천천히 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관 투자자 수급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수급 면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상으로도 굉장히 저점에 위치해 있고 상승할 여력도 굉장히 많은 종목 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좀 기다리셨다가 현재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회복이 되면 750원까지는 만약 오늘 금일 접근하신다면 750원까지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더 많이 눌린다면 뭐 400원 정도 오면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이거든요. 일단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9,500원, 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위에서만 이제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HP 코리아 오늘 매수해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장 코스피 지수는 2220선까지 회복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68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